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존 메이어, 마이크 캠벨, 키스 리차드, 로누드, 칼 칼튼 등 다양한 장르의 정상급 아티스트들이 사랑을 받고 있는 규젠버그 기타는 수많은 디테일과 완벽한 피니쉬를 보여주며 하나의 작품으로 엄청난 가치를 느낄 수 있습니다. 1986년 설립된 규젠버그 기타는 클래식하고 독특한 아트데코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진 브랜드입니다. 규젠버그는 집요하고 고집스러운 퀄리티 컨트롤을 통해 제작되는 모든 기타를 편차 없이 완벽하게 제작하며 브랜드 프라이드를 지키고 있습니다. 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운드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규젠버그의 기타를 한 자리에 모아봤습니다. 오늘 만나볼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줄리아. 네. 엘리언스 마이크 캠벨 1. 25주년 스타플레이어 TV. 네. 스타플레이어 TV 포닉. 은총 씨의 멋진 연주를 통해 규젠버그의 매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hank you.
들어보셨고요. 저희가 이 듀젠버그 기타를 다룰 때마다 제가 느끼는 가장 큰 부분은 어떤 거냐면 고해상도의 이펙터와 굉장히 궁합이 찰떡이다라는 걸 느꼈고, 특히나 오늘 다뤄본 네 대의 기타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놀랐어요. 제가 은총 씨가 연주가 하나씩 끝날 때마다 진짜로 이제 감탄을 계속해서 쏟아냈는데, 뭐랄까 확실히 이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각 브랜드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지만 듀젠버그는 꼭 듀젠버그만이 연출할 수 있는 사운드를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다시 한번 내리고 싶습니다.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 멋진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듀젠버그 기타 네 대를 오늘 연주를 해보셨는데 은총 씨가 느끼신 소감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저는 그냥 오늘은 말을 그렇게 길게 하는 것보다는 이미 영상에서 다 났다 생각하고요. 오늘은 약간 간만에 진짜 약간 빡스가는 형이 또 실제로 다 사갔어요. 갔죠. 예, 네, 다 가셨어요. 듀젠버그 저기 그냥 이거 사라고 말하고 싶어요. 근데 누가 사느냐겠죠. 그럼 누가 사느냐? 누가 사느냐인데 아티스트적인 면모로 늘 제가 찍어드리지만 사실 예전에는 듀젠버그가 국내에 없었기 때문에 몇몇 이제 아시는 분들이 해외 직구로 해서 샀거나 이 정도인데, 그러다 보니까 듀젠버그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앰비언트 기타, 그러니까 워십 기타라든가 그쪽 이제 모던 락 관련된 거그 자리를 이제 뭐 그레치 기타가 좀 많이 이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뭐 실제로 펭귄이라는 모델도 굉장히 맞습니다. 좋고, 뭐 화이트 팔코는 말할 것도 없죠. 뭐 기타의 클래식 중에 하나죠. 가장 아름다운 기타기도 하고. 근데 이제는 가장 아름다운 기타 자리도 듀젠버그한테 좀 뺏긴 느낌이 있고, 오늘 뭐 사운드 들어보셨으면 이미 사운드를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앰비언트 사운드 연출이라던가 이런 모던 락에서 나올 법한 그런 사운드들은 그레치도 좋긴 하지만 듀젠버그가 요즘 트렌드에 훨씬 더잘 맞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힐송의 나이젤이 왜 듀젠버그를 쓰는지 알수 있는 대목이기도 했고요. 뭐 그냥 이거 사십시오. 진짜 뭐 그쪽 한다 하면 그냥 이거 사세요.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에 나와 있는 기타 중에서는 가장 정답에 근접한 기타라고 봅니다, 저는. 네, 저는 딱 여기까지 말하겠습니다.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음악에 정답은 없지만 가장 근접한 답이다라는 부분은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저는 이 사운드도 사운드고 이 디자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예전에 뭐 가장 이제 저희가 가장 측근했던 아티스트 중에 하나가 시나링고, 아, 시나링고라든지 그쵸. 저희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로누드라든지 요렇게 굉장히 스타일리시한 연주자들이 또 많이 즐겨서 사용을 했던 멋진 기타이기 때문에 무대에서 연주자를 또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맞습니다. 디자인이 정말 예쁜데 사운드가 약간 모자란다든지 아니면 사운드는 정말 최강인데 디자인이 약간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런 기타들이 아니라 이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았다라고 다시 한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큰 감동을 선사하는 듀젠버그 기타. 다음 시간에 언젠가 또 한번 이렇게 기타를 모아서 사운드를 또 들려드릴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관 고무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플러스 가이드.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